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중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 한국과 중국 문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러분들, 예, 그 외국인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등을 돌리니까 좀 더 매력적인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비자를 발급하는 요건도 좀 완화시키고. 근데 중국이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를 여러분들 예, 그 하고 방역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다 할 정도 여러분들 그런 봉쇄 정책도 사용을 했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거를 다시 되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런 기사를 보니까 재미난 것이 이제 이게 아마 그 영주권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하는 사람들, 예,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2019년에 비해서 2013년에 한국인들도 많이 줄었고, 일본인들도 줄었고, 그 다음 영국 사람들도 줄었고, 영주비자입니다. 영주비자요. 그 다음 프랑스 사람도 줄었고, 뭐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드니까 아마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2019년에 비해 가지고 예, 지난해 2023년에 15%가 줄어들었네요. 예, 15%가 예, 15% 줄어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2020년에는 이제 상하이 예, 그 이제 신규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주 권리 숫자는 2020년에 7만 명, 2022년에 5만 명으로 줄어들었네요. 공식 통계가. 네. 우선 성장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거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뭐 성장 기회가 가장 줄어든 게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 하락도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벽에 이제 라이스 대학에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수찬 교수,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아주 흥미로운 여러분들 칼럼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읽어보니까 그 칼럼의 핵심 내용은 미국은 대학 설립 요건이라는 것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제 라이스 대학에 계신을 때 한국 정부하고 용역을 한번 했는데 그 용역의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 요구하는 그런 서류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비서가 학을 떼서 다음에는 절대 한국 정부 용역을 수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실려있고, 카이스트 교수로 이름 활동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라이스 대학의 이름들 교수로 활동할 때 하고 출장을 갔다 오면은 제출해야 될 출장과 관련된 비용 그 지출과 관련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예, 재미있게 쓰셨네요. 라이스 대학교의 법률 자문역에게 문의하니까 미국에는 대학교 설립 요건이 없고, 그러자 한국에서 주 휴스턴 총영사관의 교육원장은 그럴 리가 있느냐,
대학을 만들려면 땅은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되고 강의실은 몇 개 있어야 되고 교수는 몇 명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게 없고 예, 대학교 설립을 위한 승인 절차가 알아보니까 승인 절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설립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대학교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 인정을 받아서 좋은 그런 성적을 인정받은 데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도태될 것이다. 굉장히 좀 새롭죠. 네, 그다음에 또 재미납니다. 한국 정부와 연구 사업을 수행했는데 그 이제 나중에 예산 지출 내역을 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한 절차가 있었는데 미국 대학의 비서가 이것을 처리하는 데만 며칠이 걸려가지고 그녀는 앞으로 한국 정부의 연구사업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된다고 내게 부탁했다. 사무 절차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미국 대학에서는 교수가 학회 참석 등을 위해 출장을 갈 때 본인에게 주어진 예산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다녀오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출장 계획서를 작성하고 출장 신청을 해서 결재를 받고 돌아오면 출장 보고서를 내야 되고 어느 기관에 가서 누구와 무슨 회의를 했는지 적어내야 되고 교수의 귀중한 시간이 이런 일에 낭비된다. 비용 처리도 상시한 절차와 규정이 있고 학회 참관비 항공료 등을 법인카드로 처리하는데 숙박비 식사비 현지 교통비 등 출장 지역에 따라 직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다. 사적으로 대도시의 경우 호텔료에 비해서 실제 비용은 지급받는 비용보다 더 드는 게 보통이다. 무슨 일인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적인 절차가 엄청나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불필요한 절차의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행정 절차에 따르고 감독을 받기 때문이고 카이스트는 그래도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편인데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하는 과학기술부 소관이기 때문이고 교육부 소관의 지역 대학교를 파트타임으로 도와주면 드는 생각은 대학 행정의 90%는 교수들을 신뢰하면 되는 불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수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많은 종류의 이렇게 규정이라든 절차가 생겨가지고 비용을 계속해서 이제 다 빼앗아가는 거죠.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기에 행정 요원들이 있지만 이들의 업무도 대부분 불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신뢰가 낮은 사회니까. 또 이제 교육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돈을 가지고 돈을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어쨌든 힘든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선진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오면은 너무나 비교가 될 거니까. 이제 그걸 아주 재미있게 아주 즉시 이렇게 지적하셨네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뭐 신뢰가 낮은 사정 중국보다 한국이 좀 상황이 낫겠지만 저신뢰 사회지 않습니까? 저신뢰 사회니까 뭐 비용에 대한 자율적인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을 주기가 힘든 거니까 돈을 뭐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죠. 어쨌든 한국의 대학 자율성이 없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진 가운데 한 분이 대학의 행정을 총책임을 치보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모두가 다 교육부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 대학들이 많이 낙후가 되고 있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